쌍용차가 고난도가 유럽 신차 평가 프로그램 유로 NCAP에서 최고 등급인 5스타를 획득하며 동급 최고 수준의 성능은 물론 안전성까지 우수한 상품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테스트에서 고난도는 성인 및 어린이 탑승자 보호, 보행자 보호, 주행 안전 보조 시스템까지 총 4개 부문 전 영역에서 5스타 기준을 만족하며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입증했다. 유로 NCAP는 신차 안전도 평가 프로그램으로 유럽 위원회와 유럽 정부, EU 국가의 자동차 및 소비자 기관 등이 후원하고 있다. 유로 NCAP는 신차에 대한 안전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차량의 전방, 측면, 폴 충돌, 보행자 충돌 등 다양한 충돌 테스트와 함께 ADAS 기능 평가를 통해 차량의 성능을 바탕으로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전체 평가 1위는 별 5개다. 고난도는 국내 동급 모델 가운데 가장 많은 차체의 74%의 고장력 강판 340m 이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중 첨단 초고장력 강판 590m 이상은 46%에 이른다. 10개 핵심 부위에는 1500m급 강성을 갖춘 핫프레스포밍 공법의 초고장력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첨단 안전벨트 시스템 충돌 직전 탑승객의 신체를 잡아주었다가 필요 시 순간적으로 압박 해제가 1열은 물론 동급 모델 중 유일하게 2열에도 적용되었으며 운전석 무릎 에어백을 포함하는 7에어백을 적용해 충돌 시 탑승자의 안전을 책임진다. 한편 고란도는 고효율의 디젤에 이어 지난 8월 우수한 정숙 성과 동급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춘 가솔린 모델을 새롭게 출시하며 소비자들이 엔트리 패밀리 SUV 고란도를 용도와 기회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 제품의 라인업을 확대했다. 쌍용차 예병태 대표이사는 대한민국 대표 SUV 브랜드 고란도가 유로 NCAP 최고 등급인 5스타 획득을 통해 제품의 글로벌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세계적인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한 만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유럽은 물론 글로벌 시장으로의 판매를 더욱 늘려나갈 것이다. 라고 말했다.